그 수능 이제 다가와요. 어 나도 우리 신도들이 많어 아이들이. 네. 혹시 이제 집에 이제 수능생이 있으면 무속으로 봤을 때 이런 건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? 수험생들이 뭐 그 우리 무속이야 기복신앙이니까 뭐 많이 공들이라고 해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말이고 뭐 또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가빠이 그 높은 곳에서 그 추운 날도 막 삼천배 드리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뭐 기복신앙이니까 좀 많이 빌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수능이 앞에 오니까 가장 또 웃기지 뭐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 머리도 똑똑해 모의고사는 100점이야 막 이런 엄마들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아이가 본방 가서 80점대 맞아가지고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게 모의고사에는 정말 점수를 잘 보는데 수능에서 까여지는 아이들이 있어 아니면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뭐 기말고사 같은 거는 잘 보는데 월말 뭐 그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놓치는 아이들 이런데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내력이 좀 많이 있거든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뭐 산의 벌전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빠의 본향에 가서 본향 가면은 그 마을마다 옛날에 보면 선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들이 가서 좀 떡 좀 떡하고 막걸리 좀 사서 가가지고 어디 아무개 사는 아무개라고 좀 우리 아이들 좀 잘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인사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건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뭐 가까우면 좋겠지만 근처 그러니까 애기 아빠의 본향 거기에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본향에 선앙당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엄마가 좀 가서 팥떡하고 뭐 막걸리 한 병 사가서 인사 좀 정중하게 드리고 오면은 아이 시험 잘 볼 거예요. 아 근데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한 게 가빠이는 왜 가는 거예요, 선생님? 가빠이에 부처님 계시잖아. 그러니까 이게 불교 문화가 이제 경북이나 경남 지역은 그래도 전국에서도 가장 불교 문화가 융숭화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기원하시는 어머니들 보면 대대손손이 많잖아. 아, 저 아니 저도 가빠이 가보긴 했는데 너무 높지. 네, 힘들어 그... 올라가기도. 수험생들 때문에 가는 게 더 많아요? 거기 가면 거기 합격, 가면은 합격률이 좀 아니 있어요? 합격률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그 기원이겠지 엄마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높은 곳에 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서 또 삼천배를 또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 내내 드리고 있는 뭐, 엄마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합격 12번 해야지 부모님의 마음이면 아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에 그러니까, 계시는데 굳이 가빠이까지 아니지 서울에서 서울엔 또 인왕산에 선바위가 있고 네 그게 그럼, 이제 불교에서도 어머니들이 가시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뭐 지금 뭐야 저기 강화 보문사에도 보면은 또 거기 산 위에 거기 지금 뭐야 해수관은 뭐 관세음보살님 돌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기운들 드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엄마들의 정성이라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자식들 수험생들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된다는 거.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안 풀리는 아이들 꼭 모의고사는 정말 올백이야 근데 본시험에 깨지는 애들은 그 자식이 혹시라도 그런다면 엄마들은 그 가빠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아빠의 애기 아빠의 고향 전라도면 전라도 뭐 그래서 뭐 지리산이면 지리산 그런 데 가서 선앙당에 가서 꼭 좀 인사 좀 드리고 오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풀려 잘 되겠죠? 잘 될 거야